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 가운데 무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무한한 긍휼, 무한한 자비, 뭐 무한하신 하나님, 이 무한, 한이 없다 하는, 한도 끝도 없이 그 분량이 무궁무진할 때 우리는 무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 그러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또 무한한 은혜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 혹은 하나님의 모든 품성에 적용될 수 있는 수식어가 무한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형용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수식어로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 속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infinity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볼 주제인데요. 뭐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을 초월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한이 없다 그 말이죠. 무한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무한성은 두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간과 관련된 무한성이고 또 하나는 공간과 관련된 무한성입니다. 그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무한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을 하고, 공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무한성을 뭐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혹은 하나님의 광대성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해요. 뭐 여러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단어의 그 표현들이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가 아닌 젊은 분들에게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심지어는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단어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아주 복잡하고 장황한 내용을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한 후에는 오히려 이런 단어 하나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매일 한국에 이제 뉴스를 틀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한국 뉴스를 제가 아주 꼼꼼하게 추적해서 듣지를 않다가 매일 저녁 뉴스마다 뭐 드루킹 사건 그런 그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한국 뉴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 뭔지. 뭐 알고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카페 회원 아이디를 그 동원해서 기사 댓글창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일종의 그 사이버 그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까지 자살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뭐 뉴스 전체도 이해를 못했고 잘 모르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만 해도 뭐가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더군요. 마치 그런 거죠. 제가 뜬금없는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단어를 내용을 알고 나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이제 큰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룰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Eternity of God.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교리설교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겠습니다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로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규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지 않으신 분이다.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걸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더 쉽게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나 혹은 마지막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암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물론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바로 그런 하나님. 시간과 관계가 없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자, 우선 성경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90편의 2절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상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파,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를 써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인데 사실은 처음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셨던 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건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조상격입니다. 그런데 그 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실 것은 내가 있느니라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이니까 그보다 더 전에 있었다면 과거 완료나 과거를 썼어야 되는데 내가 있었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형을 쓰시는 이유는 일종의 영원한 현재형이죠. 현재성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영원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그 사변적이고 혹은 이론적인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90편 제가 이걸 전체를 다 살펴볼 생각인데요. 한번 성경 펴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아까 읽으셨던 시편 90편 한번 보시죠. 자, 1절부터 4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기 이 시편 90편은 모세라는 분이 쓴 유일한 고백시입니다. 모세는 성경 역사를 보면 출애굽 과정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모세는 그때 그 40년 광야 출애굽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낱낱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죄악생을 아주 낱낱이 목격했던 사람이죠. 자신은 120년을 장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생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존재냐. 모세가 딱 한 편 남긴 90편을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이 돼요.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4절 안에 특별히 3, 4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주제로 이 글을 썼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어느 순간 티끌로 돌아가게 될 인생.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곧장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5절 이하를 또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5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여기 보세요.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을 연상을 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마치 홍수가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처럼 시들어가고 아침에 돋는 듯 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쓰러지는 인생. 10절, 11절, 12절 또 한번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당시는 아마 70, 80이면 장수했던 시절이었나 보죠. 요즘 같으면 뭐 90, 10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을 살던 80을 살던 90, 100 심지어 모세처럼 12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연수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이 지금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 2부 예배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그렇게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청년들도 며칠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며칠은 너무 짧은가? 몇 년 남았냐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몇 초 남았냐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은 암에 걸린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던 분이고 또 참 예배도 참 성실하게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착실하고 신실하게 잘 하시던 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반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또 1년 만에 나갔다가 이분 저분 안부를 묻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도 큰아들인데 참 좋은 회사의 CEO로 잘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그냥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인가?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는 잠깐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고 얼마 있으면 순간에 우리는 홍수처럼 쓸어가는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허무한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유한성보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허무한 듯 생각될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만 신뢰해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only in you, Lord.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과 신뢰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점검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접하며 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한 번에 현재형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영원성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한 번에 마치 지금 현재처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마다 우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차원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시간과 관계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지나간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과 관계가 없으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셨을 그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창조세계를 위해 창조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시간이 시작됐고 그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부터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시간과 관련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만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몇 살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생년월일이 뭐예요? 뭐 어디를 가나 생년월일을 적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생년월일을 적는 이유가 뭐예요?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와 뗄래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직결되는 삶을 살 수, 우리의 존재성이 시간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년월일이 없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시간과 관계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져요. 우리는 현재라는 자리에서 계속 과거를 지나가요. 지금의 현재도 좀 있으면은 오늘 2018년 8월 이 마지막 주일도 조금만 지나가고 나면 내일로 돼가면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미래는 계속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로서 I am, 나는 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현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비공유적 속성이 다 공통점으로 그렇긴 하지만은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표현하는 일반적 상징적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 이 영원과 시간의 관계는 아마도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로서는 풀 수 없는 철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난제 중에 어려운 난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특히 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동시에 한 번에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중요해요. 자,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 할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같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면서도 시편 기자인 모세는 다른 각도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달라서 여기에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는 말이죠. 이 천년이라는 말은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이어지는 그 1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긴 기간 뭐 제가 볼 때는 영원한 기간 그걸 이제 메타포로 표현했다고 보는데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한 하루는 천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속되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흘러갑니다. 오늘이라는 이날은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고 내년이 되면 작년이 되고 10년 후가 되면 10년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하루가 끝나지 않고 계속 체험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역력하게 남고 하나님의 의식 속에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기억력과도 관련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그 말도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긴 천년이라는 세월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게 그냥 하루처럼 오늘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이고 오늘이 곧 영원이다. 영원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와 관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그 시간적인 구분이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전체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웨인 그루덤 교수께서 설명한 그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해봤어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영원이라는 그 영원 전부터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영원이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이라는 날짜를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언젠가 대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영원으로 지속되는 이렇게 각각 구별돼서 나오겠죠. 지금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걸 본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무슨 설명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안 보니 이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래서 눈 뜨고 보셔야 돼 이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영원을 보고 계시다가 창조 때를 보고 계셨고 그리스도를 또 보셨고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이고 마지막.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각각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런 비유들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전 다른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편소설 좋아하시나요? 전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는데 장편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편부터 2편, 3편, 4편의 장편소설, 뭐 대하드라마 같은 그런 소설들이 있다고 하면 1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4편에 등장하는 그 사건, 4편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2편과 3편과 4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편에 일어났던 지나간 일들을 과거로다가 이제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영락없이 자기에게 관련된 그 시간에만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소설가예요. 그 소설가는 1편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구상해서 그걸 다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편에 나오는 인물과 4편에 나오는 인물은 자기밖에 못 보지만 이 소설가는 전체를 다 하나로 보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무한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분이 그 안에 있지만 말하자면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의식 속에 이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다스리시고 낱낱이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고 지금 당장 I am 하나님으로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냐? 바로 이런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를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미래를 생생하게 지금 현재로서 예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10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심각해야 될 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기억력이 없다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미래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현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온갖 security measure를 만들어갑니다. 보험을 들고 뭐 그런 거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 지금 불안한 그 나의 미래를 뭔가 secure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를 잡으려고 학벌도 더 많이, 면허증도 더 많이, 은행 잔고도 더 두둑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짓들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미래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낱낱이 알고 계셔요. 지금 현재 그걸 보시면서 내 인생의 현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든든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저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성숙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죠. 혹시라도 생각나지 않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저질렀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충분히 회개를 해도 충분하지가 않을 만큼 물론 예수께서 그래서 직접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전부 사해 주셔야만 할 만큼 우리는 엄청난 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시리어스하지 않게 너무 가볍게 그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미래,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적당히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내 손에 잡힌 것 같은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Make the most of your time.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Make the most of your time.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지금 내 손에 잡혀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성경은 그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씀을 Make every opportunity of your time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점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적이시면서도 역설적으로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은 오히려 정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에 의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제가 그냥 그 성경을 좀 끊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어보시죠. 띄워드린 성경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분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보내시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시간을 여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면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잘 번역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fullness of time, 시간에 충만한 때가 왔을 때 그 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 10시 50분에 끝을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6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때가 점점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때가 찬 것이죠. 뭐 그래도 저는 설교는 계속 할 겁니다만은 50분이 돼도 설교가 아직 안 됐으면은 끝까지만,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까지 가까이 갈 때 때가 차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영원을 사시다가 둘째 너 좀 내려갈래? 둘째 제2위신 성자께서 좀 가주시지 이러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테이블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진행하시다가 그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정확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성육신의 역사, incarnation history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양상이에요.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께서 영원하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시간표도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우리와의 직결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이걸 이제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먼저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하겠어요. 바꿔서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자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 시작부터 그 종말을 알린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은 처음에 알렸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종말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뭐 뭐든지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그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설교 가운데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제가 그 노란색으로 우리는 이게 테크놀로지가 별로 안 좋아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옛날, 그리스도 이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He overlooked.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 내리지 않았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불로 일시적으로, 그리고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한번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겠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아래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내가 I will overlook them, 그냥 간과하겠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이제는 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때, 그리스도가 오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역력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전부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간과하셨습니다. 봐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온 만방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구원받도록, 복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마지막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날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그 역사의 주권자이시지만은, 그래서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 거기에 맞게 합당한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8절 한 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8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387페이지 8절에 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는가, 그 맥락을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하신 시간에 관계없으신 시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했는가, 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거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에 특별한 한 때를 설명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그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that day,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 12,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종말을 정하셨고 우주적 종말의 때를 정하셨어요. 여기 그날, the day 혹은 day of the Lord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합해서 하는 말일 때가 많지만 신약에서는 마지막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잘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를 잘 맞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게 200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2000년 동안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놔두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의 삶을 자세히 잘 분별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Make the most of your time.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월, 이 시간, 이 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사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진리를 같이 나누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70년, 80년 인생길을 살고 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만 알고 우리의 매번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 그 때마다 가장 최선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리고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과거를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